림덜, 큰일 났어요. 내가 오늘 씻고 캠 쓰려고 렌즈까지 꼈는데, 진짜 안 되겠더라고. 여기에 이 피부에 지금 화장하면 진짜 큰일이 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아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편집자분한테 전화했지.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지. 아, 저 이거 한 일주일 정도는 캠을 못캘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편집은 아마 노캠으로 진행을 하고, 일러스트를 아마 넣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하나 영상 찍으려고 했던 게 있거든요. 제가 메이플 계정을 처분하기 전에 메이플 계정을 제가 한 번도 유튜브에 소개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판매 전에 내가 내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이제 조만간 이제 처분을 시작하는데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 영상을 하나 남겨놓고 싶습니다. 솔직히 얼마 쓴지 모르겠어. 아니 내가 진짜 장난 안 치고 방송하면서 롤만 했지? 다른 게임 하나도 안 건드리고 롤만 했지? 나 그럼 지금 부자다. 내가 진짜 게임에 돈을 너무 많이 썼어. 덕득. 직업은 듀얼블레이드라고 단검을 두개 쓰는 나름 고자본 캐릭이라고 알려져 있는 계정.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게 유니온이라고 그 계정이 총 레벨이야. 이 서버의 총 레벨. 근데 이걸로 이렇게 부자본들도 데미지를 올릴 수 있고 보자본이 더 데미지를 올릴 수 있는 퍼즐 같은 게 있어요. 이걸로 더 데미지를 올릴 수가 있어. 이제 정말 아이템 처분을 할 거야. 내가 그동안 아까워서 처분을 못했는데 이젠 진짜 처분을 해야 돼. 레알 매창이었던 순간이 있었어.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그때 이제 옛날에 방송을 접으려 할때그한두달 정도를 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메이플 그두달 동안만 열심히 했어. 이 무기가 현금으로 100만 원은 넘을 거야. 내가 살땐더 비쌌는데. 그래서 이거 다싹다 처분을 조만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보여주기 위해서 모자는 그 메이플 방송하시는 먼치님이라고 있어. 그분이 만드신 모자래요. 근데 내가 그냥 경매장에서 보고 산 건데 이것도 그때 당시에는 꽤 비쌌거든요. 이거 아이템을 덜 맞췄었어요. 이거에 지금 아이템이 덜 맞춘 상태고 바뀌어야 되는 게한세 부위인가 네 부위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바꾸기 전에 제가 메이플을 안 해서 다행히 추가적인 품질은 하지 않았어요. 이러고 또 내년 봄쯤 차한대값 갈아 넣을 것 같은 냄새가 난다. 아니야, 나 진짜 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의 품질을 안 하기 위해서 파는 거야. 메이플 아이템 판매 가격을 혼자서 이제 다 매겨봤는데 네임나인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아. 근데 물론 제가 드렸던 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어디야. 무슨 게임을 해도 원래 못 받는 게 정상인데. 이제 현질하는 게임은 안 하고 싶어. 이거 좀 빨리 다 갈아버리고 싶어. 이게 뭐였지? 그냥 때려잡으면 되나?